모두에 가는 파트너 안성인 장미 쌤 하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5월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갑자기 저희 엄마도 생각나고요. 네. 저희 선생님도 생각나고요. 네네네. 5월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달이니까.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사실 5월달에 이제 네. 많이 선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과일 선물도 하고. 근데 이 정원 선물만큼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게 딱 놨을 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원 소품으로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 네. 오~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잘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선물 소개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바로 가봅시다. 고! 저희가 물건 첫 번째 선물 먼저 공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그렇죠. 정말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 맞아요. 다 인기 있는 진짜 제품인데요.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따단 따단 오, 이 청량한 소리. 세종. 세종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세종이 아니라 네 개의 새들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위에 또 디테일 보이세요? 꽃 보여요. 이게 진짜. 예. 그리고 색깔도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빈티지스러워. 예, 빈티지스러운데 약간 또 그레이 색깔. 그래서 호불호가 없어요. 정말로. 저희 정원에 걸려 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아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 이제 선물하시면 받았을 때 기분 때마다 좋죠. 어, 기분도 좋고 종 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바로 두 번째 선물 가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 짠. 선물은 자, 이름. 제가 이거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아빠와 엄마. 어. 얘 아빠, 얘 엄마. 아, 얘 엄마, 얘 아빠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행인 마스켓인데요. 네. 짜라라. 자, 여기에다가 식물을 넣어놓고 딱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아주 그냥 이게 끝나죠, 끝나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 판매했던 그 행잉 바스켓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고 약간 쉐입이 있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디테일이 그게 조금 네,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가격 대비 괜찮다. 예.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리고 또 투피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맞아요. 식물을 심으실 때는 다 심어도 예쁜데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식물 심으시면 훨씬 더 이 친구의 그렇죠. 장점을 덩굴성 네. 식물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쭉 내려오면 아이비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원이 있으신 분들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베란다에 네. 정원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놔두시면 무겁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한 손을 들고 있잖아요. 무겁지도 않아서 되게 좋아요. 정원에 이런 소품들이 하나씩 나오면 그렇죠. 이제 보는 약간, 재미도 있고 맞아요. 약간 경관이 달라져요. 그렇죠. 조금 더 풍성해져요. 그렇죠. 경관이. 아래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도 이게 뭔가가 그렇죠. 있다. 그냥 못에 거셔도 좋은데 그냥 못에 걸면 완성도가 살짝 떨어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판매한 다른 이런 거리 이게 네. 있는데 요거까지 같이 구매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신경 썼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하시면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엄마와 아빠? 네. 엄마 아빠 행잉 마스켓이었고요. 자, 아. 그러면 다음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아, 소리부터 남달라. 저희 집 2호 별채에도 이게 그렇죠. 달려 있는데요. 저희 가든하우스에도 여기 있는데. 여러라. 이거는 빗물 바지예요. 통통해서 비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숭숭숭숭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하서 아래까지 이렇게. 네. 색깔도 되게 튀지도 않고 동색깔도 않고 촌스럽거나 그런 색깔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키 제 키가 한 160인데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건물이 180은 아니죠. 저희는 이걸 그래서 하나 반 정도 네,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보통 하나 반 정도 설치하시면 그게 딱 맞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하나 분량으로 나와가지고 두 개를 구매하셔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다가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게 되면은 더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바로 네 번째 선물 보러 가실까요? 네. 네 번째 선물은 어? 요번에도 그럼 행잉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아 요거는 예. 저희가 행잉 바스켓이 아니라 화분이에요. 행잉 화분인데 네.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한번 꺼내보실래요? 분리가 되는 친구고요. 되고요. 여기 녹색 디테일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밋밋하니까. 저희가 행잉 화분도 많이 찾아봤어요. 아니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와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걸 딱 발견했어요. 어 이거 괜찮다. 가져왔는데 맞아. 정원에 딱 거니까 아니 더 괜찮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단점이 구멍이 안 뚫려져 있는데 이제 이걸 쓰시려고 하시는 분은 직접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네 뚫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물 조절만 잘 해주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내에 두셔야 돼요. 네. 그 대신 근데 여기 약간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녹이 쓴 그런 것도 맞아요. 디테일이죠. 맞아요. 구두 너무 새 거 신으면 뭐도 안 싸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예쁜 행위만 그러면 바로 다섯 번째 상품 보러 가실까요? 고! 고! 다섯 번째 상품은
이거는 요건 행잉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이거 사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식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옆에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 말씀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세트거든요. 맞아요, 세트. 대랑 소. 근데 여기에는 뭐 부산물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과일 뭐, 아~ 뭐 상추나 뭐 채취하실 때. 이렇게 딱이다. 여기다 넣으셔도 진짜. 되고 그죠? 어, 완전 이거 갖고 상추 따면 완전 동화적인데? 맞아요. 이렇게 그린 색상 하나 그리고 화이트 색상 하나 있는데 저 다 예쁜 것 같아요. 느낌이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죠. 깨끗한 거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맞고요. 요거는 자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맞을 것 같고 네. 여기 새가 한 마리씩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더 예쁘죠? 새가 투박하면 약간 안 예뻤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어요. 예쁜 걸로 사용하시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트 다섯 번째로 준비한 와이어 바스켓. 오케이. 와이어 바스켓. 월드 와이어 바스켓. 오케이. 자, 여섯 번째. 민망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요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그렇죠. 네,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두 가지 색상이 있죠. 레인보우가 네. 있고요. 네. 하나는 노란색으로 고정이 되는 요런 그렇죠. 친구가 있어요. 레인보우는 계속 움직이고 맞아요. 노란색은 그냥 고정. 노란색으로만. 맞아요. 네. 우선은 너무 크지 않다. 이게 요것보다 살짝 더 크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여러 개를 같이 뒀을 때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네. 이거는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 개. 그래서 저희가 10개로. 그렇죠. 저희도 아치에다가 이렇게 쫄르륵 걸어놨거든요. 하나 걸어놓지 않고 여러 개를 걸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개 하셔가지고 여기 걸고 저기 걸고 아르네 유리가 깨진 게 아니고 이 디테일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민자였으면 되게 약간 아니 이게 깨진 거면 벌써 이렇게 와르르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상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가지 상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겠죠? 네, 약간 올해 선물은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에게 선물 그렇죠. 고생한 나 자신에게 그렇죠. 정원관리 누가 합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일 예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물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구매는 어디서 하시죠? 안성현장미 온라인 가든샵에서 그렇죠. 항상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5월달에 더 많은 기획전과 더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약간 솔직히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뭐 살짝 그걸 힌트를 드리자면 컷. 네, 어쨌든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온라인 가든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실 분 계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성현장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5월의 달 저희가 준비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이 다예요. 안녕. 안녕.